가봉스냅에서는 카리스마 있는 왕족 스모키 메이크업이었다면 스튜디오 촬영은 어떻게 변화를 줬을까요? 두 가지 촬영, 31 컨셉, 7벌의 웨딩드레스, 20가지 헤어스타일, 실제로 몇 가지인가요? 31가지 악세서리 교체, 실제로 몇 가지죠? 이유라트 웨딩 7번째 이야기, 신난다! 이렇게 가봉스냅 사진을 끝내고 2주 후인가요? 또 이제 스튜디오 촬영을 해야 했습니다. 스튜디오 촬영은 또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찍어요. 하루 종일 저희는 찍는 걸로 했거든요. 전날 밤 11시가 됐나요? 근데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작품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린 작품인데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을 같이 놓고 촬영을 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을 그 전 날 밤 11시에 라쇼프랑 같이 비닐 랩으로 싸가지고 그 같이 들고 주차장 가가지고 차에 실으려고 했는데 저희 차가 되게 큰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100호 캔버스다 보니까 정말 한 요만큼 차이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트렁크에. 그래서 저 완전 멘붕이 온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의 작품들 중에 웨딩에 좀 걸맞는 작품이 조금 있을까 해서 이렇게 막 찾아봤는데 그 주제에 맞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팩하고 아주 그냥 깊은 수면에 빠져도 모자를 시간에 눈동자가 난리가 나 있는 상황에서 마쉘프가 이렇게 저를 보더니 자 그립시다 새로 그리면 되죠 이러는 거예요. 뭐 작품을 그리자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설상가상 아크릴 물감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있는 게 오일 파스텔인 거예요. 정말 큰 캔버스에 저희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쉘프와 함께 작업할 거고 촬영할 수 있을 정도만 일단 그려놓고 촬영 후에 나머지를 완성하기로 했어요. 제목을 정했죠. L O V E Love. 잘 칠한다. 잘하지. 봤지. 봤지. 우리 왜 이렇게 웃겨? 그지? 와 진짜 MR을 만들질 않나. 누워서 하고 있어. 낑낑거리면서. 위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소리 다 그게 묻어. 그 위를 하면 안 되고 이건 갖고 나가서 털어야 되고 밑에를 이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 소라 여기 주변만 해. 이거는 제정신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2시간 동안 이걸 그렸어요. 그럼 다 그리고 나니까 한 새벽 1시 반 정도 되더라고요. 말도 안 돼, 진짜. 우여곡절 끝에 다음날 늦었잖아요, 정샘물에. 40분인가 1시간 늦었어요. 은우 부원장님이랑 황순영 원장님이 정말 정신없이 해주신 게 이렇게 완벽합니다. 자, 그리고 스튜디오에 촬영을 하러 갔죠. 이날 황순영 원장님이 유진 스태프분과 함께 아예 스튜디오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 변형을 계속 해주신 거예요. 황순영 원장님은 중간에 이제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가셨고 유진 스태프님이 계속 남아서 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진짜. 정말 완벽한 스타일링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장면이 저의 판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람에 막 머리카락 날리면서 전문가들이 막 촬영해주시고 옆에 스태프분들이 막 조명 막 들고 계시고 바로 헤어 선생님 막 달려오셔가지고 머리카락 되게 정교하게 딱 넘겨주시고 온 매무새가 조금 이상하면 이모님 바로 달려오셔서 만져주시고 플래너님들 스타일링에 막 포즈 체크해주시고 이 한 장면에 몇 명의 눈과 땀이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공간 안에 한 15명 정도가 각자 자신의 맡은 일을 막 분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촬영하는 이날 이 멤버들의 이 숫자 이게 실화인가요? 저 연예인인가요? 아니 그날 이모님도 우리가 여태까지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텝으로 와서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는 건 처음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단 한 명도 이런 신부님을 본 적이 없다고 뭐 하시는 분이냐고 저한테 보통은 그 웨딩 플래너님도 한 분만 오시는데 저는 계속 그 대표님이랑 세 분의 웨딩 플래너님이 네 분이 계속 오셔서 해주셨거든요. 게다가 영상 찍으시죠, 사진 찍으시죠, 헤어 선생님도 오셨죠 하니까 너무 멋있었어. 정말 그날의 분위기 너무 멋있었습니다. 가봉 스냅은 몸풀기 정도였다면 스튜디오 촬영은 조금 더 자연스럽고 사랑스러운 무드가 있었어요. 일단 과즙과즙 메이크업이 너무 좋았죠. 첫 번째 날개 달린 샤드레스. 가장 편하고 소녀 같은 무드의 드레스였어요. 어깨에 샤랄라한 리본이 달려있고 안쪽에는 H라인으로 이렇게 슬림한 스커트가 있고 겉으로 한 겹에 팔랑팔랑거리게 끝으로 갈수록 되게 넓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청순해 보이고 사랑스러운 느낌의 드레스. 첫 촬영을 시작했어요. 역시 옆에 보고 오케이 끝. 같이 보시고 이제 잡혔어. 이 한 가지 드레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스타일링을 또 했어요. 어깨 리본 있을 때 촬영하고 또 어깨 리본 떼고 베일을 막 둘러서 촬영도 했다가 바람 부는 촬영할 때는 리본 다시 바느질 하셔가지고 붙여서 다시 촬영하고. 와, 저는 이렇게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에너지를 업 시켜서 최선을 다하는 것에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이 에너지와 분위기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공기의 분위기를 너무 좋아해요. Can be my heartbeat. 그리고 실제로 이 분들의 성공 비결을 이 제 눈으로 보고 함께하고 배운다는 거 정말 값진 경험이죠. 2번 전체 비즈 여신 드레스. 너무 고퀄의 드레스예요. 정말 보그 촬영하는 것 같다고 해야 될까요? 자, 이 드레스에는 헤어를 파격적으로 했습니다. 포니테일을 높게 묶어서 했는데요. 머리에 기본적으로 웨이브가 막 들어가 있으니까 포니테일 했을 때 70, 80년대 팝적인 그런 느낌? 쓱쓱 스피드하게 하시는데 진짜 현장에서 더욱 빛이 나는 정샘물 황순영 원장님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마숄푸드 진짜 감탄했어요. 이런 파격적인 스타일링은 평범하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여기에 베일 망토를 입고 고전 영화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검은 배경 속 우주 여신에 이어서 마숄프를 유혹하는 장면이었어요. 유혹하는 컨셉, 이렇게 결을 들면서 내가 이렇다고? 와, 우주에서 지구로 내려온 여신? 오늘도 주제를 피할 순 없네요. 이 베르타 드레스가 전체 비즈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사진으로 거의 표현이 안 될 거예요 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 이렇게 영롱하게 다 표현이 됐어요. 너무 예쁘고 고급스러운 드레스입니다. 근데 드레스가 워낙 딱딱하니까 좀 포즈를 잡고 이러기가 좀 힘들긴 했어요. 베일도 빼고 이런 뭐 장식 같은 것도 뺐을 때는 그냥 생드레스 요거 하나만 딱 입고 그 다음에 진주 액세서리들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헤어도 하이번으로 딱 묶어줬죠. 어려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 부분에서 좋더라고요.
헤어번에 이렇게 진주 끈으로 이렇게 막 장식된 진주들 보이시죠? 이거 즉석에서 웨딩 플래너님이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왠지 등 뒤로 날개가 이렇게 나올 것 같죠? 그리고 소파에 이렇게 누워서 마숄프와 좀 편하게 얘기하는 장면, 이 장면은 정말 보그 화보 같네요. 보그 화보예요, 아니에요? 너무 화보 같아요. 세 번째, 실크 벨라인 드레스. 웨딩드레스 입어보기 영상 탑 15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해주신 아홉 번째 드레스입니다. 가장 차분해 보이면서도 트렌디해 보이면서 우아한 드레스죠. 벨라인이 의외로 더 어려 보이더라고요. 그쵸? 베일을 딱 써줬을 때 정말 더 고결한 느낌이 났는데 그 베일을 안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게 아쉬웠지만 헤어에 진주 장식을 또 이렇게 딱 해줘봤습니다. 신부의 이런 컨디션이나 드레스나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 즉석에서 막 조합을 해서 만드세요. 그리고 티아라도 써봤습니다. 헤어는 깔끔하게 로우 테일로 묶어주고 앞머리 있는 것도 다 넘겨서 애교 머리만 이렇게 살짝 내려주고 뒤로 깔끔하게 묶었어요. 마숄프가 이날 이 헤어스타일을 보더니 너무 예쁘다고, 평소에도 이 스타일로 하고 다니라고, 어떻게 했는지 잘 봐두라고, 황순영 원장님 쓰시는 똑같은 제품 다 사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했죠. 특히나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졌을 때 연출한 이 장면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드레스 앞에 제가 만든 로코코율 핑크 슈즈가 딱 놓여있고 저한테 정말 뜻깊은 촬영이고 뜻깊은 순간이죠. 정말 이 스와로브스키와 실크 느낌이 정점을 딱 찍어줬네요. 네 번째, 실크 슬림 드레스. 드디어 우리의 합작품이 등장합니다. 제가 그림 작가라서 직업의 특성을 살려서 컨셉을 잡아봤죠. 저는 왼쪽 얼굴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오른쪽 얼굴이 조금 더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은 있지만 왼쪽 얼굴을 찍었을 때 조금 더 제가 픽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왼쪽 얼굴 아니면 정면 사진들을 거의 다 셀렉하게 된 것 같아요. 마숄프도 이날 가봉 스냅에서 워밍업이 돼서 그런지 정말 무슨 프로 모델, 프로 신랑처럼 너무 잘하더라고요. 내 남자야. 저는 무려 세 군데 업체에 따로따로 다 의뢰를 했어요. 가봉스냅 21g, 스튜디오 촬영 주뉴 스튜디오. 그래서 이 두 업체 사진을 바로 한눈에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영상에서도 등장했던 그 장소예요. 주뉴 스튜디오고요. 윤영주 대표님과 실장님 이렇게 두 분이 찍어주셨습니다. 자, 윤영주 대표님은 웨딩 촬영뿐만이 아니라 패션 화보 촬영도 하시는 분이라서 보그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촬영들을 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마음에 들었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 사진이에요. 그 채널의 메인 사진도 이 사진으로 바꿀 거예요. 저 그래서 이거 액자로 만들었잖아요. 액자도 두 개로 했어요. 너무 좋아요. 이거 아크릴 액자로 했거든요. 되게 깔끔하고 여러분도 액자 하실 때 아크릴 액자로 하세요. 자, 이거는 본식 날 예식장에 이렇게 세워놓고 저희가 얼마나 그 촬영 순간들이 되게 행복했는지 이 표정에 되게 잘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 촬영을 해가지고 너무 큰 선물 받은 그런 기분이에요. 이런 작품들을 제가 소장할 수 있게 돼서 진짜 너무나 행복합니다. 드레스는 엘리자베스 럭스 베르타, 메이크업은 정샘물 이스트 은우 부원장님, 헤어도 역시 정샘물 이스트 황순영 원장님, 그리고 유진스템님도 함께 나와주셨고요. 베리굿 웨딩 플래너님들과 대표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장면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361 픽처스에서 영상을 모두 찍어주셨어요. 361 픽처스가 다른 업체들이랑 다른 점이 무엇이냐. 많은 업체들 중에 361 픽처스는 톤이 달랐습니다. 전공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김승곤 대표님이 웨딩 이 영상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고 영상을 찍으셨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마치 영화 한 장면처럼 찍어주셨어요. 지금까지 보신 웨딩 촬영하는 뭐 순간순간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영상을 찍어주신 원본 영상을 가지고 저희가 또 구성을 한 거예요. 361 피처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본식 날은 날씨부터 노을 지면서 갑자기 하늘이 막 핑크색이 되면서 라라랜드처럼 이렇게 되면서 아니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았던 것 같아요. 정말 와주신 모든 하객분들한테 최고의 찬사를 들은 예식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정말 완벽했습니다. 완벽 그 이상이었어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 같은 것도 좀 많이 준비를 해볼까. 만약에 광고가 들어오면 조금이라도 그 광고주분한테 좀 부탁을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선물이나 쿠폰 같은 거라도 하나라도 더 받아서 드려야 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또 선물을 준비해서 뭔가 이벤트를 또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댓글로 웨딩드레스 너무 정성스럽게 골라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웨딩 영상을 그리고 저의 웨딩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감정이 격해져서 눈물이 너무 감사합니다. 본식 드레스와 영상들과 사진들은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모두 다 또 공개하고 정보도 모두 다 공유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이유라트.